나노님. 39살 180일에 평범 의사인데 사귀면 6개월 안에 다 결혼하자고 하는데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 건지 진짜 저 좋아해서 하자는 건지 어찌할까요? 아이고 평범한 의사라고. 의사면 6개월 안에 다 결혼하자고 하지. 아직까지 사람들은 의사를 사귀잖아요. 사귀면 땡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귀고 빨리 결혼하려고 해요. 집안에서도 그렇고. 왜? 돈 잘 벌 거니까. 그리고 똑똑하고. 그래서 여자들이 아마 6개월 안에 결혼하자고 하면 그냥 네가 의사라서일 거예요. 그리고 외모 괜찮거나 평범하거나 그래 나쁘지 않아서일 거야 조건이.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한다 그러면 네 조건 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조건 보고가 아니라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어떻게 고르냐. 조건을 보지 않는 여자는 아마 먼저 결혼하자는 얘기를 6개월 안에 하진 않을걸요? 차라리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. 만나서 진짜 이 여자, 이 남자를 검증을 한 다음에 만나면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검증이라는 게 몇 년 동안 만나서 이 남자의, 이 여자의 좋은 점, 나쁜 점, 그리고 추나추동,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했어.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거, 좋은 거 이런 걸 다 경험한 다음에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.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. 이런 마음이 들면 결혼하는 게 진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아니면 차라리 조건 맞춰서 나는 의사고 나는 돈 얼마 버니까 이런 스타일에 이런 집안에 아예 딱 성격 집안 딱 보고서는 결혼을 하든가. 그러면 차라리 이 후자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. 그래서 나는 의사니까 성격도 준비해, 집안도 준비해, 돈도 준비해.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한다. 왜냐면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했기 때문에 비슷하니까. 근데 좋아서 만났어. 만났는데 얘가 내가 의사라서 결혼하재. 그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. 왜? 차라리 기브 앤 테이크면 받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뭐 좋아서 만났는데 여자네 집은 정말 개판이야. 근데 내가 의사니까 잡으려고 결혼했어. 야 이건 네가 여자네 집은 다 먹어 살려야 돼요. 그래서 사귀고 6개월 내에 결혼하자고 한다? 이거는 네 직업 보고 연애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고요. 사귀면서 물론 직업 얘기 안 할 수 없어요. 왜냐면 대학병원에 있잖아요. 그럼 진짜 바빠. 그래서 막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뭐 진짜 장난 아니야. 그리고 개업하잖아요. 그러면 개업도 솔직히 바쁘더만. 나 예전에 남자친구 의사들 몇 명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바빠. 진짜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야. 그렇다면 여자가 정말 남자를 좋아하잖아요. 그럼 6개월 내에 결혼하자는 얘기 잘 안 해요. 여자들이 진짜 이 남자의 무언가를 써먹고 싶으면 썼는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하자고 하겠지. 근데 나만 해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제 남자를 만나잖아요. 그러면 진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서 같이 살고는 싶어. 결혼하고 싶어. 근데 그래도 뭘 자꾸 보게 되냐면 이 남자가 얼마나 성실한지, 적어도 지 먹고 살 직업은 갖고 있는지, 그 시댁은 어떤지, 나를 외롭게 하진 않을까,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보거든요. 그렇게 봐서 너무 이 사람이 바빠,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성실하지 않아, 아니면 이 시댁은 내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,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이 한계치를 넘어가, 뭐 만약에 그러면 결혼하자는 말 자체를 안 하고. 그리고 그건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,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는 거거든요. 만난 여자마다 다 6개월 만에 결혼하자겠다 그건 다 이상해. 그냥 조건 때문이야.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다 조건 때문이고. 좋아하는 여자들은 달라. 좋아하는 여자들은 그런 결혼 얘기 함부로 얘기 잘 안 해. 본인이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행복할 것 같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행복한지, 그리고 그게 외모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외모가 성격을 대변하진 않거든. 그래서 본인이 기준 세워야지 뭐 어쩌겠어. 근데 내가 볼 때 아직까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못 만났어.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잖아요. 그러면 정말 맨날 같이 있고 싶을걸? 맨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.